안녕하세요. 김센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국내 출시된 아이폰 1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 아니고요. 아이폰 12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의 경우 미니, 일반,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현재 아이폰 12는 프로와 일반 버전만 출시된 상태입니다. 먼저 개봉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제품 상자예요. 보면 되게 얇잖아요.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기본 구성품에 충전 어댑터가 빠졌어요. 그래서 박스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박스인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많이 얇아졌죠? 그러면 아이폰 열어볼게요. 상자 열면은 아이폰 12가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는 시트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고 위쪽에는 설명서, 보증서, 애플 스티커, 심술로 빼는 핀셋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기 끝이에요. 심플하죠? 개봉기를 봤는데 박스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애플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충전 어댑터를 기본 구성품에서 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거예요. 저도 마진을 위해서 뺐겠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 살펴보기 전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다른 점이 뭘까요? 크기, 칩셋, 전면 카메라 이런 건 동일하고요. 디스플레이도 같은데 최대 밝기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 바로 후면 카메라 차이입니다. 아이폰 12는 듀얼 카메라, 아이폰 12 프로는 트리플 카메라예요. 아이폰 12 프로에 망원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는 애플 로우 파일을 지원하고 동영상 촬영 시 돌비 비전 방식으로 HDR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데 초당 최대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폰 12는 초당 최대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요. 자, 그럼 제품 살펴볼게요. 디자인을 보면 예전에 아이폰과 많이 닮았는데요.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하면 전면은 동일하고 측면이 다릅니다. 기존 아이폰 측면은 둥글둥글했는데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각진 형태예요. 전면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 애플은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후면 유리는 기존과 다르게 세라믹 실드 글라스가 사용되었는데요. 애플에서 이야기하길 세라믹 실드 마감을 해서 4배 나은 낙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낙하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측면 소재는 알루미늄이고요. 현재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블루예요. 소위 용달 블루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떤가요? 예쁜가요? 이번 아이폰 12는 아이폰 최초의 5G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플도 이번만큼은 국내 아이폰 12 출시를 꽤 서둘렀는데요. 5G는 차후 사용해 보도록 하고 그외 특징들 살펴볼게요. 아이폰 12에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아이폰 사상 가장 강력한데 엄청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칩셋이라고 해요. 아이폰 12부터 돌비 비전 방식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잖아요. 바로 A14 바이오닉 칩셋이기에 가능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후면 카메라입니다. 듀얼 카메라고요. 와이드 카메라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입니다. 둘다 야간 모드를 지원해요. 저조도에서 사진 촬영을 해봤습니다. 새로워진 와이드 카메라가 이전보다 27% 더 많은 빛을 포착한다고 해요. 같은 위치에서 아이폰 11 프로와 동일하게 사진을 촬영해봤는데 두 사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기존과 동일한 인물 사진 모드, 하이키 조명, 모노, 자연 조명 등 6가지 조명 효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촬영도 저조도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야간 모드 타임랩스 기능이 추가되어 이를 통해 빛이 길게 늘어지는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돌비 비전 방식의 동영상 촬영. 아이폰 12는 돌비 비전 방식으로 4K HDR 동영상 촬영을 지원합니다. 전면 카메라도 이제 야간 모드, 그리고 스마트 HDR3, 돌비 비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이폰 11을 살펴봤는데 디자인에서 큰 변화를 느끼기에는 힘들고 가장 주요한 점은 아마도 칩셋, 그리고 카메라 성능이 아닐까 싶어요. 망원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아이폰 12 프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12 블루 개봉기였고요. 다음 리뷰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12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KT 구매 혜택 소개해 볼게요. 매년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되는데 매년 새 아이폰을 사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은 슈퍼찬스 R 혜택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 또는 아이폰 12 프로를 1년간 사용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렌탈 프로그램인데요. 새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애플케어의 아이클라우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폰 12 시리즈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슈퍼체인지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아이폰 11을 24개월간 사용하고 최신 아이폰 시리즈로 기기 변경할 경우 기존 사용하던 아이폰 11을 반납하면 최초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이폰 12 제품 구매 시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좀 더 알뜰하게 구입도 가능합니다. 슈퍼 DC2 현대카드 사용하시면 매월 3만원씩 24개월간 통신비 총 7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요. 11월 8일까지 아이폰 12 개통 완료 및 해당 카드로 5만원 이용 시 캐시백 5만원 제공 혜택도 있어요. 그 외에도 선착순 5,0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아이폰 12 스페셜 케이스를 제공하고요. 5G 아이폰이니만큼 요금제 선택에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슈퍼플랜 초이스 넷플릭스 이용 시 국내외 데이터 무제한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에서 무제한 동영상 시청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페셜 초이스 요금제가 마음에 드는데 월 11만원이잖아요. 근데 결합 할인에 요금 할인까지 더하면 월 55,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KT 아이폰 12 구매 혜택이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게요.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